자, 군대에서 실로 겪은 이야기. 진짜 우리 부대에서 28사단 화생방 지원대 거기서 겪은 이야기. 어허, 때는 언제냐. 때는 로젠젠이 한창 군대에서 상병 말을 찍었던 때였다. 그 당시 로젠젠은 이제 상병이 돼서 당직 부사관이라는 이 직책을 맡아서 야간과 주간에 한 번씩 부대장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다.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를 서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던 때였다. 아니 갑자기 내 다음 타자 당직 부사관 후임이 들어오더니만 어우 짜증나, 어우 개빡치네, 이렇게 욕을 하며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로젠젠은 굉장히 궁금했다. 야 왜 그래, 당직 상황이 또 빡치게 있냐? 양병장님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? 제 김땡땡이 전역하였습니까? 여기서 나오는 김땡땡이라 함은 아직 부대에 들어온 지 약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일병 짬찌끄레기였다.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일병이 전역한다는 소식이 띠용? 하고 물음표가 났던 로젠젠이었다. 사연은 즉 이런 것이었다. 알고 보니 이 김땡땡이 일병의 아버님께서 북파 공작원의 전과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다. 이 북파 공작원이란 무엇이냐? 실제로 북한에 잠입한 특수요원을 말하는 것이었다. 그 특수요원의 혜택은 바로 무엇이냐? 자신이 북파 공작원으로 전역을 하면은 자신의 아들은 군 면제를 시켜주는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. 그래서 우리들의 로젠젠 전역까지 약 4달 남았지만 부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김땡땡 짬찌끄러기 일병이 전역하는 것을 먼저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. 정말 웃긴 상황이었다. 여튼간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. 나는 그나마 좀 약간 멘탈이 다행이었어. 멘탈이 약간 괜찮았어. 난 상말이었거든. 진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 진짜 겁나 부러웠을 거야. 그때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아버지가 그날 들어오셨어. 오후인가 어제 들어오셨어. 대장이랑 딱 얘기해야 되니만 그 증서가 있대. 그걸 갖다가 증명을 하면 바로 전역을 시키는 거야. 그 자리에서 전역이더라고 다음날.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지. 야 너는 아버지가 진작에 군대에 저 전역시킬 수 있었는데 왜 군대 왔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군대 한번 체험을 하고 오라고 군대 체험을 하고 오라고 보낸 거야. 튜토리얼 맛은 보라 이거야. 딱 일병 딱 됐을 때까지만. 이러면 딱 경험도 되지 않습니까? 딱 군대 체험. 오즈였다리.